인천시 동구 화수부두 입구에는 폐공장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일진전기 인천공장입니다. 공장이 충남 홍성으로 이전하고 남은 부지는 총 2만 2천평, 건물도 11동이 남았습니다. 이 공장의 역사는 인천 산업화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합니다. 개항 후 인천 산업은 성냥공장이나 정미소 등 경공업 위주였습니다. 1930년대 들어 일제가 대륙 침략에 병참 기지화 전략을 쓰면서 중공업 위주로 급속하게 바뀝니다. 송현동, 만석동, 화수동 일대 바다를 메워 군수 공장들을 세웠고 그중 하나가 지금의 일진전기 인천공장입니다. 1938년 세워진 이 공장의 최초 이름은 도쿄 시바우라 전기공장. 도쿄 시바우라 전기는 현재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 기업인 도시바의 전신이기도 합니다. 당시 공장 근처에는 조선 이연금속, 일본 제분, 동양방적, 조선 기계 제작소가 줄지어 세워져 남한 최대 중공업 단지를 형성했습니다. 바로 인천이 임해공업도시로 불리게 되는 시작이었던 겁니다. 현재도 이 공장들은 이름을 바꿔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적산이 된 도쿄 시바우라 전기공장은 정부에 몰수됐다 1956년 이천전기공업 주식회사가 됐습니다. 당시 이천전기는 국내 최대 모터 생산업체로 인천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뒤 공장은 1993년에는 삼성그룹에, 1998년에는 일진그룹에 연이어 인수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공장이 이전하기까지 변압기와 모터를 생산했습니다. 공장이 떠나고 폐공장터는 특유의 분위기를 무기로 영화나 광고 촬영 장소로 사용되거나 가끔씩 전시 공간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다 2019년 12월 동구청과 LH는 공업지역 산업혁신구역 활성화 시범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곳 부지에 본격적인 개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낙후된 도시 공업지역에 주거와 산업시설 그리고 복지시설이 어우러진 융복합시설을 짓겠다는 게 동구의 계획입니다. 다만 용적률을 높여 동구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자칫 주거와 상업시설 위주로 개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도심 폐공장 활용은 다른 나라에게도 항상 고민거리였습니다. 그중 최근에 모범 사례로 꼽히는 곳 중 하나가 쿠바 하바나입니다. 파브리카 데 아르테 쿠바노, 쿠바 예술공장이라 이름 붙여진 이곳은 줄여서 FAC라 불립니다. 2014년 2월 하바나 주거지역 중심에 버려져 있던 식용유 공장 부지는 젊은 예술가들의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폐공장의 뼈대와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 다양한 전시 공간과 여러 개의 공연장을 만들고 춤을 출 수 있는 클럽과 극장, 음료와 술을 즐길 수 있는 바 또한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전시물은 주기적으로 바꾸고 유명 아티스트를 초대해 라이브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입장료는 단 2쿡, 우리 돈 3,000원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FAC가 생기고 이곳은 단숨에 쿠바에서 가장 핫한 곳이 됐습니다. 쿠바 젊은이들이 저렴하게 춤을 추고 문화생활을 즐기는 곳. 관광객들이 하바나의 저녁을 멋지게 보내기 위해선 꼭 가봐야 하는 곳이 됐습니다. CNN이나 가디언 등 전 세계 언론의 주목도 받았습니다. 버려졌던 폐공장은 여러 가지 문화와 각 나라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즐기고 소통하는 문화의 용광로로 변모한 것입니다. 이런 FEC의 사례는 일진전기 인천공장 부지 활용에 또 다른 상상력을 제공해 줍니다. 낡은 것을 부수고 감추기보다는 보존하고 발전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마침 일진전기 인천 공장을 둘러싼 동구와 중구 일대는 우리나라 근대문화유산이 산재해 있고 인천의 주요 관광 명소들과 가까이 있어 관광객 유입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지리적 장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폐 공장의 역사적 의미를 살피고 이 공간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창의적인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